우린 네. 뭐 했어? 우리는 뭐 18년 동안 뭐 맨뱅 뭐가 올드 블러드지 뭐 네. 그냥. 네. 데드 블러드? 아, 죽은 피. 데드 블러드. 죽은 피. 네,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한 영블러드예요. 기어 타임즈. 네, 건강에 좋은 기타 순서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건강에 좋은 기타. 지난 시간에 이제 내 뭐 정신 건강 뭐 가정의 평화에 다한 좋은 기타. 네. 네. 그 머피랩에 1200만 원짜리 기타를 하다가 81만 9천 원짜리로 오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그렇죠. 없습니다. 네, 건강에 좋은 거는 가격도 그런데 무게가 3.03kg로 정말 부담이 가지 않는 가벼운 무게, 그리고 편안한 연주감, 그리고 고민할 것 없는 아주 단순한 스펙까지 정말 정신 건강에도 좋고 신체 건강에도 좋은 그런 기타 리뷰어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리뷰어 건강에도 좋고요. 네, 이 영블러드 시그니처 모델인데요. 영블러드에 대한 아티스트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블러드는 YOUNG 아니고요. 예. BLOOD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예. YUNGBLUD 예. 융블루드 뭐 이런 거죠. 나 네. 한국말이죠. 융 누구? 융영 막 이러죠. 이 영블러드는 본명이 도미닉 리처드 해리슨입니다. 영국 출신의 싱어송라이터고요. 97년생이에요. 지금 팝펑크, 얼터너티브, 그렇죠. 뭐 힙합 그리고 네. 뭐 이모키드의 유망주로 네. 이제 떠오르는 아티스트인데 이미 뭐 인기가 굉장합니다. 별명이 영블러드라는 예명이 음반사에서 그때 회사에서 제일 어렸대요. 그래서 이제 영블러드 젊은 피라고 이제 불리다가 OU와 OO를 U로 대체해서 이제 약간 좀 약간 뭔가 좀... 브랜드화 네, 한 거죠. 네. 영블러드로. 한국에서는 도미닉을 도민익 이렇게 해서 미닉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오, 미닉이라는 별명으로. 그 한국 별명 있으면 엄청 유명한 사람이. 네, 미닉이. 대체적으로 이제 사회를 좀 비판하는 좀 비판적인 그런 느낌의 노래가 많은데, 그래서 지금 현재 유튜브 채널을 가보면은 1번이 그 부모와 그 자식의 그 갈등,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Parents라는 노래가 조회수가 1억 2천만 회입니다. 5년 전에 올라왔는데. 네.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 있는 집이 많고 많은 거죠. 네, 갈등이 많은 거죠. 적어도 한 1억 정도의 갈등은 있다. 그 이외에도 11 minutes 1억 회고요. 그리고 메디케이션 3천만 회 등등등 3천만, 2,500만, 2,100만, 2,100만, 1,900만 뭐 진짜 엄청납니다. 지금 보면은 전체 조회수가 한 9억 예? 3천 와 9억 3천 57만 6천 회 조금 있으면 10억 네, 좀 있으면은 전체 조회수가 10억을 가겠어요. 정말 대단한 영블러드입니다. 네. 우린 뭐 했어? 우리는 뭐 18년 동안 뭐 맨뱅 뭐가 올드 블러드지 뭐 네. 그냥 네. 데드 블러드? 아, 죽은 피. 데드 블러드. 죽은 피. 네,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한 영블러드예요. 81만 9천 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바로 스펙 볼게요.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전장은 102.5cm, 무게는 3.03kg, 두께는 36+2mm, 12프레트 뚜레는 80mm로 은근히 넥은 두툼합니다. 네. 바디는 마호가니고요. 넥은 마호가니 슬림 테이퍼 C쉐입 넥. 에피폰의 디럭스 빈티지 위드 화이트 오벌 버튼. 네. 네, 약간 그 자일리톨 캔디 같은 네. 헤드가 달려있죠. 그라프텍 너트 43mm고요. 인디언 로럴 지판에 스케일 길이는 629mm, 22 미디엄 점버 프레스에 에피폰 독이어 P90 프로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볼륨 원톤 스위칭 시스템에 라이트닝 바 랩어라운드 컴펜세이팅 브릿지, 그래서 저 뒤쪽에 스탑바 테일피스가 없는 그런 네. 모델입니다. 이게 뭐 없어요. 들을 소리가. 네. 뭐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톤을 확 깎아볼게요. 네. 피구공스럽네요. 굿, 마샬이고요. 중음도 또렷하고 좋네요. 듀얼리스트고요.
아주 갖고 놀기 좋은 사운드네요. 네, 그러네요. 레드락이고요. 좋다. 와우. 이게 은근히 네. 그 피구공 사운드인데도 어떤 하이 게인이나 네. 좀 쫙쫙 뻗는 사운드에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좀 보기와는 달리 흉폭해요. 좀. 네네. 좀 성질 있어요. 네. 와 이건 진짜 뭐 스튜디오에서 무슨 뭐 녹음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참 곤란하겠어요. 어쨌든 SG잖아요. SG. 제가 SG를 이제 썼었고 물론 험버커 두 개의 모델이었지만 그 SG가 클린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예쁘게 안 나온다라는 어떤 그런 선입견이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아까 선생님이 클린톤 이렇게 치셨을 때 아니 생각보다 잘 나와요. 예쁘게 잘 나오고 네. 그래서 아까 뭐 선생님 농담처럼 스튜디오 가서 쓰기 어렵겠네요 라고 네. 하셨는데 아니 뭐 이게 잘 생각보다 잘 쓰면 쓸 수 있을 것 같은 네.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뭐 락킹한 쪽 하나의 뭐 특화되어 있는 그런 모델이라기보다는 그냥 잘 돼요. 잘 이것저것 잘 되는 잘 그런 느낌의 사운드를 들을 수 있었고요. 좀 EQ를 좀 가볍게 좀 라이트하게 좀 새큰새큰하게 만지면 하면 클린톤도 사용 가능. 괜찮은데. 그리고 그 게인에서 하이 게인에서 쭉쭉 뻗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 락킹한 사운드. 네. DNA가 느낌은? 좀 있죠. 아, 그거 DNA가 확실히 있어요. 있고요. 네. 좋습니다. 아주 활용도가 높은 피공 사운드였어요. 자, 마샬 게인. 와, 이거 좋은데. 좋다. 아 좋습니다. 아, 아니 개인이 진짜 기대 이상으로 너무 좋네요. 개인 쫙쫙 먹고 좋네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네. 반주문 쳐서 들어볼게요. 예.
좋네. 잘 들어봤습니다. 와우하고도 잘 어울리고 좋네요 이거. 네, 정말 놀기 좋은 기타. 예. 영블러드에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이야.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이게 좀 그 공격성도 좀 있어요. 너무 순한 기타는 아닙니다. 영건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영건스. 예. 알겠습니다. 총 같은 느낌도 있고요. 네. 저는 뭐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머피랩 하다가 이거 보니까 거의 거저주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영블러드잖아요. 그래서 헌혈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헌혈. 네, 바로 스쿼드해볼게요. 좋다 이거 진짜.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6, 가성비 18,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 75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오. 17,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74, 오. 평균 74.5. 저는 사운드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가격에 비해서 너무나 기대 이상의 사운드가 네. 뽑아져 나와서 사실 약간 좀 놀랬습니다. 이게 에이 뭐 80만원짜리에 뭐 독이어에 그냥 뭐 시그니처 팬들이 그냥 뭐 좋아하는 그 정도 사운드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게 개인이 대상도 좋고 아까 마샬 그냥 날개인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네, 네. 포텐이 있는 그런 기타입니다. 네, 74.5 준수한 점수 받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스콰이어 시리즈가 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클래식 5 60 커스텀 텔레 그리고 클래식 5 60 커스텀 텔레 SH 오호. 네, 험싱 네. 그리고 험싱싱까지 클래식 밸브 60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까지 세 대가 연속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3콰이어. 3콰이어 다음 시간에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Everyday Gear Times.